다들 병이라도 걸린 걸까요? 왜 중국인들이 전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걸까요? 이 중국인들은 위장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잔디에 초록 페인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중국의 환경오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인들은 외출을 할 때면 마스크는 필수였고 사람에 따라서는 방독면을 쓰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대기오염은 날이 조금만 따뜻해지면 한반도로 엄청난 농도와 양의 미세먼지를 보내면서 우리까지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해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산업 폐기물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유명하죠. 이러한 중국의 오염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서도 경고할 정도였는데요. 2022년에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는 자국의 선수들을 중국에 보내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정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UN에서는 중국의 환경 확대라는 강력한 키워드까지 사용하면서 자체적인 환경 보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을까요? 중국은 환경 보호보다도 더 쉬운 속임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산업화 활동은 대부분 산이나 숲을 제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행위를 위성사진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러한 부분을 역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중국의 한광산 지대는 채굴 활동을 하려고 산을 깎았는데 산을 깎게 되면 당연하게도 위성사진에 황무지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점을 피하고자 광산 지대에 그물망을 덮고 그 위에 가짜 덩굴을 붙인 것입니다. 그물망 자체도 초록색인데 가짜 덩굴까지 붙이면 위성사진에서는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숲을 개간해서 논이나 밭으로 만들고 이 부분도 여전히 숲으로 보이게 하려고 가짜 나무를 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웃긴 점은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일상적인지 같은 중국인들끼리도 속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골프장은 산을 개간하고 환경과를 속이기 위해서 가짜 나무를 땅에 심어서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近日，云南昆明滇池东岸一高尔夫球场侵占滇池一级保护区，相关单位弄虚作假，将树枝插入浅层表土，冒充植树，被中央环保督察组现场打假，要求管委会出具单手拿树滇池东岸将树枝插入浅层表土，冒充植树虚假遮盖。4月14日，督察组现场检查时发现问题。 실제로 현장에 출동한 단속반이 가짜 나무를 한 손으로 쉽게 뽑아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보다 더 쉬운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초록색으로 칠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잔디의 씨를 쉽게 뿌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중국은 정말로 초록색 페인트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황무지의 흙에 초록색 페인트를 뿌려서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마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황무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관리가 안 된 잔디 또한 유적지에도 행해집니다. 살수차까지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초록색 페인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페인트는 빗물에 조금씩 지하수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가 뿌려진 잔디는 이렇게 됩니다. 이 가로수는 전부 가짜 나무입니다. 단지 항공사진을 속이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정말로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품질은 형편없습니다. 이외에도 판매되는 채소를 싱싱하게 보이려고 색소를 입히는 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대파는 휴지로 닦으면 색소가 묻어납니다. 아마도 이 행동은 채소를 신선하게 유지하려는 중국인들만의 기법인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도대체 무슨 장면인지 궁금해하실 텐데 돌을 이런 식으로 철로 된 막대기에 꽂아서 심어놓으면 항공사진에서 마치 꽃이 심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 음식 특성상 하수구에 기름을 많이 버리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되었고 그 하수구 기름을 다시 퍼다가 사용하는 건 저도 이미 여러 번 알려드린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황당한 행동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건 신종 돌꽃으로 매년 3월에 꽃이 피는데 물론 꽃이 피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위생도 도덕도 없는 나라인가? 전 세계가 그들을 싫어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런 일이 많고 전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나무를 옮기면 죽게 되니 인력과 돈이 낭비되는 셈이다. 나무를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기간이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나무가 죽어서 제거하고 구멍이 생기는 것보다는 낫다. 가짜 나무를 심는 것은 정상적인 것 같아요.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니 괜찮습니다. 죽은 나무보다는 좋습니다. 비록 나무가 살아있지는 않지만 보기에는 멋있으니 괜찮다. 어쩌면 누군가가 저런 방에서 머리를 감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곧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들은 모두 미국으로 보내십시오. 안타깝게도 중국인만이 환경보호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저 구호만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중국인들이 한반도의 미세먼지가 자신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는 심각한 대기질을 어느 정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도시에 이러한 차량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이 차량을 무지개를 만드는 차량이라면서 자화자찬하지만 현실은 공기 중에 미세먼지에 수분을 더해 오염된 대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물기가 마르면 다시 대기질이 안 좋아지겠지만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서 이러한 차량 때문에 대기질이 잠깐 좋아지는 것만 본 중국인이라면 왜 우리가 사는 도시는 깨끗한데 한국인들은 중국 탓만 하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시골의 신선한 공기를 담았다는 캔의 광고 영상입니다. 이런 제품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의 대기질 상황은 심각합니다. 제품의 홍보를 위해 샘플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 어이없는 장면은 신선한 공기를 구입해서 흡입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유명인들은 온라인상에서 아시아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 한국과 일본이라며 중국만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선동하는 중입니다. 비염이 심한 저로서는 미세먼지는 정말로 참기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